지금 운동 중이라. 스타캐스트 카메라입니다. 이 노란 봉투는 홍병이. 이 노란 봉투는 저번에 홍빈이 형과 라비 형이 했던 그 미션 봉투. 오늘의 미션. 빅스 임파서블. 빅스 임파서블. 읽어주세요. 형. 오늘의 미션 건강한 여름나기 비법을 알려줘. 나는 미션입니다. 스타캐스트 독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서 우리는 재미와 건강. 예, 재미와 식으로. 건강. 항상 건강은 건강에는 재미가 필요해. 그렇지. 웃음. 웃어야 행복합니다. 맞아, 맞아. 그럼 안 저희 웃으면 뭐가 안 웃으면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예, 그러면은 저희 픽스 이제 케인과 혁이는 우리 스타캐스트 독자 여러분들과 우리 별빈 우리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건강한 여름나기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줄넘기가 또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데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저희가 이 줄넘기로 한번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 켄과 혁이가 두 번째 대결을 펼칠 건데요. 이번에는 윗몸 일으키기. 30번을 30개를 30개를 면주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오케이. 시작. 아니 형 무슨 이번 운동대회 무슨 약간 저한테 저 다 조준 건데요? 아 재미를 재미 승부욕하면 굉장히 장난 아닌데 여기서 저준형이 아닌데 만세! 네, 사실 지금 케이형 같은 경우 이렇게 만세! 무거운 무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쵸. 사실 집에서는 그냥 이렇게 가벼운 생수통으로 해주셔도 돼요. 네, 네. 네 해보세요. 자, 생수통으로 네. 만세! 네, 이게 정말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만세 하는 것과 어쨌든 만세. 이런 뭔가 생수통이라도 또 이 물이 은근 무게가 더 돼요. 그래서 이런 만세. 물을 짚고 이렇게 만세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민망하실 수 있지만 끝까지 봐주세요. 자, 앉을 때도 허리 라인이 중요합니다. 형 오늘따라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형님? 무리한다. 무거워 못하니까. 무겁다니까 못하니까. 형님! 아니 발도 안 되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 이제 빅스의 케인과 혁이와 함께 보는 이제 건강한 여름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건강하자. 건강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그래.